지난 10월 23일 로마 빌라 미아니에서 국경일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. 국경일 행사에는 이탈리아 정부, 의회, 문화예술계의 유력 인사들이 수백 명 참석하였으며 최종현 대사님의 말씀과 함께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industria della difesa e dell'agricoltura. 이후 국립국악원 단원으로 이뤄진 공연단의 전통 국악 공연과 한복 패션쇼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. 이선영 디자이너 초청 한복 패션쇼에서는 왕실 한복과 퓨전 한복이 총 60여 벌 소개되었고,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의 협력을 기원하며 양국의 국기를 새겨 만든 한복들을 선보였습니다. 또한 문배수를 기초로 한 칵테일, 한강의 기적과 함께 각종 전통주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대대적인 동계올림픽 홍보와 함께 국경일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.